안녕하세요, 어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쇼크리도 매는 법과 가지채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크리도 매는 법을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합사 원줄입니다. 원줄하고 쇼크리더를 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은 다음에요, 쇼크리더 줄을 한번 팔자 매듭을 해줍니다. 팔자 매듭. 이렇게. 이렇게 팔자 모양이 보이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게 합사. 요게 쇼크리더입니다. 두 개를 나란히 두시고, 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한 바퀴 감고 안에서 이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팔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당겨 주시면 딱 당겨 주시고, 쇼크리더를 아니 합사를 좀 당겨 주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딱 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 5에서 8바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감으셨으면 요 원을 만든 곳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합사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실 적에 열이 발생되니까 침을 살짝 발라주시면 더 튼튼합니다. 이렇게 해서 탁! 세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 남은 거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합사가 두꺼우니까 안 잘리네. 이렇게 쉽게 직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직결한 다음 이렇게 직결한 다음 바로 직결채비로 채비를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띄워서 여기에서 원형에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중간쯤에서 원형을 만들고 하나 둘 셋 한 세 바퀴 정도 만들어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기셨죠?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은 양쪽 두 가닥을 교차해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 개 중에 한 가닥을 또 다른 한 가닥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4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하신 다음에 요거를 요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양쪽 걸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실 적에는 열이 발생하니까 살짝 침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세게 탁 당겨주시면 이렇게 T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 두 가닥에서 끝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한 가닥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T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쪽에는 아기를 다시고 한쪽에는 뽕돌을 다시면 됩니다. 그 뽕돌에 매는 것도 저는 좀 살짝 묶습니다. 운영할 적에 너무 많이 묶어버리면 같이 터질 위험이 있지만 얘를 살짝 묶으면은 저기 연화 이런 데 갈렸을 적에 버린 뽕돌 채비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세 바퀴만 감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화 이런 데 걸렸을 적에 강하게 침질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집니다. 보이시죠? 끊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집니다. 첫 번째 직결 채비입니다. 다음 채비는 티도레를 이용한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도레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버린 뽕돌 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우 간단해요. 양핀 도레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애기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 한쪽은 티 모양에 넣어 주십니다. 이쪽 한쪽에는 내가 사용하는 게 합사 1호다 했을 적에 그보다 약한 슈크리드를 사용해서 매듭은 아까와 동일하게 3회 정도 감은 다음에 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채비입니다. 이게 티도레를 이용한 간단 채비였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비는 유동이 가능한 유동성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붕어 낚시할 때 G스토퍼라고 합니다. G스토퍼. 요 규격이 나와 있죠? S는 몇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규격에 맞게 G스토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G스토퍼를 넣어주면 됩니다. 한 개를 넣으셔갖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쇼크리더에 이 G스토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레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도레를 넣으시고 G스토퍼를 두개 정도 넣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 돌에는 애기를 다시면 되고요. 이 돌에는 애기를 다시고요. 밑에 쇼크리더에는 밑쪽에는 이 스토퍼가 두개 있는 쪽에 두개 있는 쪽을 뽕돌을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밑에 G스토퍼를 두 개를 다는 이유는 갑오징어가 큰거 잡혔을 적에 챔질을 할때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 달면은 강하게 챔질할 적에 이 애기가 내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G스토퍼를 두개 정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갑오징어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요. 해 뜨기 전에 야광 뽕돌을 달면은 야광 뽕돌에 가비들이 자주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애기 훅이 뽕돌과 일치하도록 맞춰주시면, 챔질을 세게 했을 경우에 갑오징어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적에 이 뽕돌 위치가 이 훅 위치랑 일치하게 맞춰주시면은 뽕돌을 잡은 갑오징어도 이 애기에 걸려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맞추셔갖고 사용하시면 보다 좋은 조거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제 갑오징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낚시는 답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채비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보다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비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기성품 채비인데요. 낚시 다니시면은 이래저래 채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요거 한 네다섯 개 놓고서는 가격이 한 4,000원씩 합니다. 이 쇼크리더가 두꺼워서 밑에서 터지거나 뽕돌이 터지지 않습니다. 원줄 합사해서 터지게 되겠죠. 이렇게 손쉽게 갑오징어 채비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조과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